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죠. 스트롱 있을지 한 개 나왔죠. 거기에는 강한 연구의 에비던스까지네요. 증거가 있다. 자, that's 이 증거는 뜻이에요. 접속사로 봐도 되고. 자, 아이들이 주어동사 나왔죠. 접속사니까. 자, 애들이 수행하는데 수행. 자, 수행을 더 잘하는데 in mathematics 하면 수학. 자, 만약에 자 음악이 is incorporated 되어졌다면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incorporated는 통합되어진다면. 자, is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이요, 수학에. 자, is는 여기서 가주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것은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져 왔어. 대시 여기서는 진주어로 쓰였죠. 자, 수학은 연류하다 아니고 되었다고 pp. 자, related는 전치사 with 씁니다. 음악과. 자, in various는 다양한. 자, known ways가 알려진 pp고 뒤에 나오는 ways 수식해줘요. 알려진 방식에서. 자, so much 됐고요. so 됐고죠. 너무나 많이 연료돼서. 자, 그 다음 not putting the relationship to good news in and out of school까지 전체가 묶여서 동명사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동명사에 부정할 때 not의 위치가 not 맨 앞에 갔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그럼 not put the relationship to, 자, put to 어디에 놓다는 뜻이죠. 자, 관계를, 그 관계라고는 뭐예요?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자, to good news,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in and out이에요. 그러면 안팎이죠. 학교 안팎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체가 주어. 자, could only 뒤에 동사 원형에 be 들어갔어요. 오직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의 disadvantage는 불이익. 불이익. 불이익이 아이 잘 안되네요. 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주제겠죠. 주제. 자, 연구자들이 주어예요. 복수고. 자, 연구자인데 at 좁은 장소로 썼죠. 자, 로스앤젤레스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은 동사는 발견했어. 136명의 2학년 초등학생들의, 그래서 pupil은 학생들. 학생들. 자, 인데 저 who learn to, 자, who learn to play 도 목적어죠. 종속절에. 자, 배웠는데 음악을 연주하고. 자, 그다음 read the music까지 묶여 주죠. 그래서 실제 주어는 pupils의 복수가 주어고 improved 동사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음악을 읽는단 말은 악보 읽는다고 하면 되겠죠. 악보 읽기를, 읽기 읽기를 배웠던 학생들은, 자, improved 빈칸 주어서 여기서 개선된 거예요. 자, 그들의, 자, numeric은 숫자 기술들이. 자, this could be so. 자, 이것은, 이것은 그럴 수가 있다 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고, 음악 공부가 수학을 증가시킨다.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뜻이겠죠. 그래서 because의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자, learning music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져. 이럴 때 단수 취급해서 여기에 emphasizes에 단수 들어갔죠. 그래서 강조한다. 자, 강조하는데 어디를 in, 생각을. 자, in 어디에서? 자, space and time에서, 공간과 시간에서. 자, 그리고 학생들이 배울 때 리듬을, 자, they는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은 are learning, 배우는 중이다. 뭐를? ratio, 비율. 비율. 아유,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fraction. 이게 조각이란 뜻인데 부수. 부수. 그 다음 fraction은 비율이랑 비슷한데 비례. 뭐 분포도란 뜻이죠. 비례가 1회자가 1회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수학용어라서 좀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몇몇의 연구자들은, 자, investigate 됐어요. 조사하였다. 자, 조사하였는데 방식들을. 자, in each 여기서 주의하시고, 전치사 위치, 그곳에서의 where의 뜻이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나 혹은 목적어의 생략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곳에서 라고 해석 들어가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first, 첫 번째와 3학년 선생들은 주어. 자, could 뒤에 조동사 동사 원형, integrate 할 수 있어서 통합시켰다. 자, integrate는 전치사 into 써요. 자, into 그들의 regular math classroom은 정기적인 수업, 수업에. 예, 통합시켰고. 자, they는 누구냐면 teacher예요. 선생님들은 concluded 했어요. 하면은 결론 내렸다. 결론을 내리면 변호사고요. 결론을 내려야지.
자, 대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Music Math Integrated Lessons까지. 그러면 음악과 수학이 Integrated 되어진이에요. 과거분사. 통합되어진 수업들은 자, 가졌어. 또 빈칸 주의하시고 긍정적인 효과를 자, on 여기서 나 about 세트 대하의 뜻이죠. 세 가지 수학적인 형용사 능력에 대해 능력의 areas 영역에 대해서. 저부 모델링 모형화. 오형은 누구예요? 모형화랑 그다음 문제 해결과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있어서 아이고 이게 잘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1번 분야, 2번 분야, and 맨 마지막 3번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수학과 결합되었을 때 아이들 수행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